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오랜만에 여자 캐릭터 RC입니다. 이게 마스터피스로 나왔어요. 제가 솔직히 지원 계열의 마스터피스는 많이 기대를 안 하거든요. 정말 비싸게 주고 샀던 MP44, 이제 일명 흑우업 제품도 하고 나서 이제 도색까지나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많이 실망을 많이 해서 이제 지원 계열의 마스터피스를 많이 기대를 안 하는데, 야, 이번에 넘버링 MP51번 RC 제품은 뭔가 이게 지원 계열의 마스터피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잘 나왔습니다. 일단 바스트 자체가 너무 내려가 있는 점, 뭐 할머니 찌찌라고도 하고 이제 뭐 저쪽 아래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안 살려고 하다가 이게 뭐 받으신 분들이 사진도 올리고 계속 보다 보면 아무래도 조형에 적응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그 바스트가 많이 내려온 조형을 적응시키고 샀는데, 아, 진짜 너무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는 제품은 없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클 모드는 진짜 분홍색이 이쁘게 컬러가 나왔어요. 되게 반딱반딱거리는 많이 매트하지 않은 그런 재질의 플라스틱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MP44 옵티머스처럼 도색이 막 쉽게 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QC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잔기스나 잔도색 까짐 같은 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던 뭐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 아니면 뭐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이런 거는 아예 애초에 제품을 깠을 때 도색 까짐들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안쪽에 이렇게 계기판 그리고 운전석 표현 정말 깔끔하게 잘 해줬고요. 안에도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자 표현 회색으로 정말 잘 넣어줬고요. 이렇게 흰색 도색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오토본 마크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후미등 도색 같은 경우에도 도색 까짐이나 도색 팀 같은 게 진짜 있을 법하거든요. 이제까지 있어 왔고,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 없네요. 그래서 진짜 이 RC비클 자체로만은, 물론 뭐 지원의 고증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나온 RC 조형 중에서 제일 깔끔하고 이쁘게 색감도 잘 잡아주고 조형도 이쁘게 잘 내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겨우 네 바퀴 잘 굴러가게끔 설계를 잘 해줬고요. 이렇게 거의 바닥에 닳든 말 듯한 설계는, 자꾸 얘네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설계하면 닳을까? 안 닳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면 보시면 RC 변형의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등껍질로 모든 걸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등딱지로 변신을 하고, 안에는 이렇게 발을 길게 수납해줄 수 있는 변신은 제가 봤을 땐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2.0, 3.0이 나오더라도. 다리도 이렇게 매끈한 도색으로 뭐 마감 처리도 잘 해줬고요. 이렇게 얼굴 같은 거 잘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허벅지, 야, 이 허벅지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움푹 튀어나오게끔 조형한 거 보이십니까? 얘네 이번에 노렸어요. 그래서 이번 R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둔부 표현 같은 거 정말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박스 안에 설명서 카드도 들어가 있는데, 지원 RC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원래 지원 작중에서도 가슴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나? 일부러 가슴이 내려간 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그려준 건가? 어쨌든 조금 여기도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런 파츠들로는 긴 장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 도색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 장총 같은 경우에도 도색 튀어있네? 가 없어요. 아니 진짜 있을 법한데 없어요. 왜 없지? 진짜 깔끔하게 이번엔 도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 사출색 플라스틱으로 이런 총집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분홍색 사출색으로 아무 무늬 없는 이런 총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총집에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미니건 이런 권총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광색 도색으로 포인트를 잘 줬고, 이런 조인트는 한쪽에 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손만 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클 모드일 때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거 잘 표현해 줬네요. 그 다음에 이펙트 파츠, 이렇게 중권총에 껴줄 수 있는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꾹 하고 껴주면은 이렇게 연출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권총에 낄 수 있는 이런 이펙트 파츠 앞쪽에 조인트 군형에다가 이렇게 껴서 권총 발사를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장총에다가 낄 수 있는 이펙트 파츠. 아, 이런 이펙트 파츠 넣어준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듯한 얼굴 페이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는 페이스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쁘게 웃고 있는 듯한 얼굴 페이스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클 모드에도 무기들이 수납이 가능한데 여기 옆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장총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군형에다가 이건 나중에 로봇 모드일 때 껴줄 수 있는 그런 조인트인데 그냥 이렇게 대충 걸쳐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권총은 어디에 수납하라고는 정확히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집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옆에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권총은 여기다 껴줘도 되고 여기 밑에다가 이 조인트 군형 있는 데다가 이렇게 딱 껴서 뭐 장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무기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가시 같은 조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살짝 꾹 이렇게 껴주면은 타이어 쪽에서 이렇게 무기가 튀어나올 수 있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 있고 따로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기믹은 없어요. 이게 작중에서도 나온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 표현은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MP51 마스터피스 51번 RC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클 모드로 아예 제품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변신은 간단해요. 이제 등짐 정리만 조금 그렇고 RC 변형이 조금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뒤에 살짝 이렇게 잡고 앞에 부분 이렇게 살짝 열어주면은 이렇게 조인트들을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 빼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딱 조인트 걸쳐져 있는 거 이렇게 빼준 다음에 위로 올리고요. 여기 뒤에 있는 힌지까지 올려서 여기 뒤에 있는 힌지부터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던 부품 올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도색 긁히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조인트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렇게 살짝 뒤에 있는 조인트도 빼주고 올려주면서 여기 옆에 올려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중인지 도색 긁히는 거 조심하면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힌지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엉덩이 있는 부분에 조인트 하나 껴져 있어요. 그 조인트 살짝 빼서 들어 올려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힌지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회색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를 이렇게 딱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쪽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딱.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살짝 내려주고 여기 있는 부품을 이렇게 쭉 잡아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밀어주고요. 위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위로 쭉 잡아 당겨주고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위쪽 힌지만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안쪽으로 끝까지 잘 모아준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딸칵 하고 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딸칵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발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 발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라쳇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쳇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이쪽을 이렇게 안으로 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쭉 뻗은 상태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펴주셨으면 엉덩이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원상태로 내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 둔부 표현이 여기가 그냥 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어요.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아예 엉덩이 표현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 허벅지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스프링 기믹이 있는데 아무래도 돌려서 이 허리에 받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리는 발목은 이렇게 펴주고 발목도 이렇게 펴주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심해서 가지고 내려와 주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딸칵 눌러서 원상 복귀.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조심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얼굴을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살짝 접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접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운전석 있던 이 부품을 이렇게 창문 내려주고 살짝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 가지고 올라와 줄 때 방향들을 조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틀면서 이게 안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부품들 이용하고 빼면서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이용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얼굴 부품, 여기 얼굴 밑에 있는 부품까지 이렇게 와요. 여기 얼굴 부품도 이렇게 살짝 피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등에다가 이제 안착을 시켜줄 건데, 안착 시켜주기 전에 여기 바퀴 먼저 이렇게 끝까지 접어주고 이 부품, 뺐던 부품 끝에 이렇게 등딱지에 부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품은 살짝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로 여기 뒤에 있는 바퀴 먼저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바퀴만 이렇게 먼저 안쪽으로 접어줄 거고, 여기도 바퀴만 먼저 접어줄 거고요. 여기 가운데로 최대한 모은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흰 부품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여기 조인트가 등 뒤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딱 가지고 올라와주면서 살짝 이렇게 걸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힌젯 부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밀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끝까지 안 접혀요.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쭉쭉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여기 얼굴에 있는 부품, 여기 가운데 이런 핀 있는 부분이 안 보일 때까지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앞쪽에 있는 조인트 가슴에 딸칵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앞으로 뻗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토본 마크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앞에만 이렇게 접어서 안착시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바퀴 있던 부품까지 아예 안쪽으로 꾹, 여기도 바퀴 안 보이게 꾹, 그리고 가운데로 잘 이렇게 모아주면 돼요. 바퀴가 최대한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정리해 주고요. 다리도 잘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MP51 마스터피스 51번 RC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 RC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오히려 지원보다 조금 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원 조형이 옛날 조형이다 보니까 뭐 이쁜 얼굴은 아닌데 좀 현대화에 맞춰서 조금 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이쁜 거는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RC가 작중에서는 제일 이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까지 약 1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113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발바닥은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발바닥이 조금 작아요. 이런 통급 부츠 같은 걸 신고 있는데 뒤에 적재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뒤에 백팩이 무거워서 조금 뒤로 잘 넘어가는 그런 기분인데, 조금 무게중심을 앞으로 해줘가지고 발바닥 접지 잘하면 그래도 자립은 잘 되는 편입니다. 이 RC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이쁘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바스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히는 힌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괜히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제품을 보면 그렇게 많이 티는 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어차피 로봇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랑 몸의 조형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레드선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조형은 가지고 있고요. 이 바스트 위에 오토본 마크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야, 이 허리 라인이 허리가 이쁜 건지 골반이 좋은 건지, 이번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뭘 좀 아시는 분이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허리는 잘록하고 가슴은 조금 내려와 있지만, 그리고 골반은 이렇게 통통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길게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도색까지면 안 보여요. 일단 뭐 너무 잔 거 말고는.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싶었던 데가 이 라인이거든요. 이게 무게중심이나 변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슴이랑 배 쪽을 앞으로 더 튀어나오게 하고 이런 힙 쪽을 더 뒤로 가게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런 식으로 몸의 곡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형이 이뻐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옆 라인도 되게 이쁘게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등딱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RC의 숙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나사 자국 조금 보이는데, 나사 자국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늘씬하게 정말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MP51 RC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이렇게 얼굴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목은 이렇게 뒤로 꺾어줄 수 있고 앞쪽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앞쪽으로 더 뻗을 수 있는 이런 기믹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짱을 껴주거나
되게 자유롭게 팔은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여기에서만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 팔꿈치에서 거의 다 아예 일직선으로 접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360도 손목 돌아가고 위로는 이 정도 꺾이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많이 꺾이네요.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그리고 아래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검지 손가락만 이렇게 따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이렇게 한 번에 벙어리 손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조금 돌아가요. 그래서 허리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부품 때문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확 안 돌려주셔도 되고 그냥 이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숙여지고 뒤로도 살짝 꺾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라쳇으로 이런 식으로 한 2단 정도 쭉쭉 뻗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다리가 뒤로는 안 돼요. 이런 힙 라인을 만들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팬티 라인을 만들어줘서 그런 건지 뒤로는 가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짝 옆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열고 이렇게 뒤로 하려고 그래도 뒤로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뒤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앞쪽으로 2단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 가지고 있는데 되게 빡빡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많이 벌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쪽 디자인을 위해서 가동은 조금 많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접히는 그런 구조 가지고 있고요. 이 무릎에서 하나 칭찬할 게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 딱 락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쭉 빠지는 그런 조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굽힐 때는 락을 풀어주고 안쪽으로 자동으로 착 감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요정도 뒤로는 요정도 그리고 따로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기믹은 없고 발목 안쪽 요정도로 꺾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모드일 때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팔에다가 껴줘서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엄지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총을 장착해 줄 수도 있고요. 장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조인트에다가 껴서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 총집에다가 총을 넣어줘서 허벅지 옆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껴서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권총 조그만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안쪽에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안쪽 끝까지 밀어준 다음에 딸깍 소리 나게 고정해주고 다시 닫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권총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RC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변경은 이렇게 헬멧에 올려주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페이스 빼주고 이런 이쁜 페이스 안쪽에 보면 홈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 다 이렇게 앞쪽 홈에다가 이렇게 꾹 껴준 다음에 다시 딸깍 소리 나게 껴주면은 이렇게 얼굴 변경이 가능하고요. 바이저를 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홈 파인 곳에다가 얼굴을 넣어줍니다. 안쪽 홈에 꾹꾹 이렇게 얼굴을 껴준 다음에 여기 손톱 걸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바이저 빼주고 안으로 딸깍 소리 나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바이저를 낀 이쁜 RC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 얼굴이 되게 이쁜 페이스네요. 바이저까지 끼니까 이 얼굴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MP44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RC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확실히 더 이쁘게 생긴 건 어스라이즈 RC인데 그 작중에서의 이쁜 얼굴을 제품에는 조금 못 녹여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산형이고 저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야, 이번 RC 진짜 이쁘게 잘 나왔네요. 솔직히 제가 기대를 너무 안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이쁘게 나와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디자인팀에서도 그렇고 아예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일단 진짜 뭐 아무리 로봇이라고 해도 일단 역해인 만큼 조금 뭐 몸매도 이쁘고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제 모으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진짜 몸매도 되게 이쁘게 잘 빠지게 잘 나왔고요. 이런 바이저 쓴 얼굴이나 페이스들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다 가동성은 되게 좋게 나왔고 이런 조금 처진 가슴은
실제로는 많이 티는 안 나요. 그리고 금방 적응이 되기 때문에 뭐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그리고 뭐 루즈들도 풍성하고 이펙트 파츠 껴있고 비클도 되게 깔끔하고 야 그리고 가격이 뭐 10만원 초반대? 진짜 지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스터피스 지원 계열 모으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하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량이 없는 것보다 물론 뭐 이게 KO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아 진짜 이번 제품 잘 나왔네요. 흰색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뭐 변색 위험성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관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되게 만족하는 그런 제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스터피스 MP51 RC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